폭우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북댐의 저수율이 만수인 100%를 넘어섰습니다.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젯밤 9시 20분을 기해 동북댐 저수율이 100%를 기록했다며 저수율 86% 이하 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량을 방류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동북댐 저수율이 만수위를 기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만입니다.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과 조절지댐은 55.56%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